지금 이 김하영 선수는 어쨌든 자존심상 또 김나영 선수를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첫 포인트는 김나영이 가져옵니다. 아직 이번 시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4대 0 승리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김나영 선수 게임을 꼭 이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백대백. 포핸드 정탄 김나영 선수가 먼저 2대 1입니다. 김나영. 야, 이번엔 강한 탑스핀. 야, 김하영. 백김하영 3대 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 받지 못합니다. 김나영의 포인트. 야, 넘기지 못합니다. 아, 네트 걸리는 김나영. 한승을 달리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2경기 포함해서요. 아, 김나영 날카롭게 좌우로 갈랐습니다. 사이드 쪽에서 포인트를 만들어낸 김나영입니다. 자, 이번엔 걸렸어요. 랠리에서 김하영 있는 김나영. 아, 김하영 선수의 백핸드 공략이 통했으면서 스쿼를 또 붙입니다. 네, 이게 또 개인 간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지만 팀 순위에도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습니다. 승점 1이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김하영 득점 7대 6. 김하영. 아, 나갔어요. 네, 연속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가는 김하영. 아, 강한 공격. 김나영. 탑스핀. 오, 맞받아 실은 김나영. 9대 8. 김하영의 선제 통합니다. 김할 수 있을지. 두 개를 다 하게 된다면 듀스로 갑니다. 아, 결국은 나가고 맙니다. 김나영 선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아,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 이번에는 이 서브를 또 강한 오, 김나영 이 아, 이번에는 3 넘어오는 공을 굉장히 속공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1. 아, 걸리는군요. 김나영. 저도 득점으로 연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푸시 몇 개 길게 짧은 선수가 김나영 선수와 대결에서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까지 나옵니다. 김하영 4대 3 앞서 있습니다. 네트 걸리는 김나영. 아, 김하영. 3대 6. 서브 득점 김나영. 1위 삼성생명과 승점은요. 물론 경기는 한 경기 더 많이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 네. 김하영 선수의 7대 4. 네. 네. 본인은 애써서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네, 그 네.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치지만 집중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네. 자, 그러나 3구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김나영 선수가 처리가 지금 좀 어렵게 되네요. 네. 이번엔 김나영 선수가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9대 6. 아, 김나영 처리를 잘해냈습니다. 김나영에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서브 두 개. 그러나 김하영 집중 7대 10. 자, 그러나 다시 두 점 차가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하영의 서브. 아, 나가는군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